안녕하세요, 루루 여러분. 오늘은 표창을 한번 접어볼게요. 뒤쪽은 풀로 붙여서 사용해주세요. 먼저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한 번 더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끝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윗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끝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끝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돌려서 맨 아래 끝선이 위에서 첫 번째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선 따라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돌려서 아래의 끝부분이 위에 끝부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선 따라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안쪽을 손을 넣고 위에서 눌러주세요. 삼각형을 만들어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주세요.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돌려서 아래쪽 색종이 한 장만 잡아주고 선 따라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삼각형 만들어주세요. 이쪽도 삼각형. 돌려서 이쪽도 한 장만 들어준 다음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쪽 눌러서 삼각형 만들어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이쪽도 선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쪽도 뒤집으면 이렇게 곱하기 모양도 되고 플러스 모양도 돼요. 이 상태에서
끝부분을 한쪽 방향으로 접어주세요. 돌려서 이쪽. 전 지금 왼쪽 방향으로 접었어요.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왼쪽으로, 이쪽도 왼쪽으로 벌어지는 부분은 테이프나 풀로 붙여서 사용해주세요. 짠! 이렇게 표창이 완성됐어요. 멋있는 표창 한번 접어보세요.